삼선의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내일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발표합니다. 이미 자유한국당하고도 얘기가 다 된 분위기인데 다른 의원들 대여섯 명도 따라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입당을 발표합니다. 인천 서구갑 지역구 3선인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보수 야권이 분열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따가운 질책을 듣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의 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다른 현역 의원 대여섯 명도 조만간 탈당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추가 탈당이 이뤄지면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 직후 바른미래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권성동, 곽상도 의원 등은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인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보수 통합 움직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 기중 가운데 분당 사태 책임도 있어서 한국당을 탈당했다 돌아가는 의원들에 대한 당내 논란도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